할렐루야. 오늘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올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며 호산다 외치면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셨고 십자가를 각오하고 계셨고 그 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자리까지 가신 걸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요, 거기 이르기까지 끝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안 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예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모든 교계에 알려진 것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며 부흥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복된 전통이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나라, 또 금요일에는 항상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나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불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해야 될 열심히 현재의 교회를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한 주간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공생애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를 보면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항상 아침 일찍 기도하는 장면,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장면, 금식하는 장면, 밤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도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새벽까지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치 말고 기도해라. 그런 교훈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없이 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처럼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데 늘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더하실지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매를 맺을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중요한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는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비유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하나 예를 드시죠.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게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을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도착한 것이 매우 늦은 시각이에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몇 시 도착한다, 늦는다, 미안하다 그런 것도 없이 느닷없이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오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늦게 왔는데 매우 허기져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먹을 것의 문제가 닥쳤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좀 실례를 무릅쓰고 가서 그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두드려서 기어이 깨워서 우리 집에 벗이 왔는데 떡 세 덩이만 구워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본문의 비유에서 자,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친구가 와서 그의 집에 결핍된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떡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구하고 그에게 얻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도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뭔가 결핍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풍족하시고 넉넉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사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 문제에 싸들고 있지 말고 내 앞에 낱낱이 내어놓으라. 겨우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를 믿고 내어놓으라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비유의 결론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하는 이는 받습니다. 그렇죠? 찾는 자는 찾아낼 겁니다. 문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기도의 응답도 없고 풍성한 삶의 결실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지하면 본문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줄 수 있으시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으시랴. 스스로를 폄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분은 비유했습니다. 기도는 마치 수도꼭지와 같아서 꼭지가 있고 그 안에 물이 꽉 차 있지만 틀지 않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전원 스위치와 같아서 지금 전기가 다 연결되어 있고 전기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올라야 불이 켜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풍성하시고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의 수도꼭지를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무엇이 깨어있다면 빨리 고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천성이 게을러서 그런지 보면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시지 꼭 구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급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 부모는 아이가 성장할 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아직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찡얼대기만 해도 먹을 거 주고 뭔가 떨기만 해도 입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아이에게 구하는 게 뭐냐면 찡얼대는 거, 춥다고 떠는 거, 그 아이가 아직 뭘 구하지 못할 때는 보고서 알아서 해줍니다. 하지만 자라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장하면요 다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모가 섬겨주고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었기에 저기까지는 것이죠. 컸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가끔 연락하고 사랑을 표시하고 난 아직도 보험이 필요한 존재예요. 가끔 연락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고 자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걸 표시하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 개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는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 그래요. 갑자기 떼돈 벌고 막 돈벼락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얘기 듣습니다. 로또가 됐다든가. 근데 그 사람의 결론이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 많은 돈을 잘 관리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것처럼 여기면은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참 유익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에 평안과 더불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함을 알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았지만 내 형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에 낙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믿음 가지고 평안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성취하도록 이루실 것을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은혜의 통로로 기도를 주셨어요. 이 선물을 잘 사용하여서 실천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의 틀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있는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할 때의 태도를 간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힘으로는요, 심야에 온 이 친구에게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상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군가 힘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하는 태도를 보고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요, 적당히 기도하고 아,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하고 일어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고 결심 다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금식도 하시고 산으로 홀로 가기도 하시고 새벽에 일찍 깨어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열심을 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함, 절실함, 열정, 열심이 다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그냥 점잖게 체면 차림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면 소리내어 기도하고 우리 사정을 아뢰시다 하면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도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다 됩니까? 아, 그러면은 저쪽에서 절에 가서 101번 들고 뭐 1000번 기도와 그런 사람도 다 응답돼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참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을 찾아보면은요, 이 간청하는 기도의 사례를 들기 바로 전에 뭐가 나오냐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바로 전에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자 기도하는 한 사람 볼까 하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자 그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구할 때는 열심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진리의 근거에서 하는 기도, 간절한 태도와 함께 할 때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떡을 빌리러 간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형편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깨닫는 게 그겁니다. 떡을 빌리러 밤에 갔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다음날 자기가 먹을 떡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문제 있었어요. 근데 자기 떡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허기져서 굶어서 이 친구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를 위해서 정말로 체면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떡을 구하러 다닌 거잖아요. 먼 여행길을 찾아온 친구의 배고픔 때문에 그를 위해서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타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도 기도를 드릴 때에 정말로 나만 위해서 나를 내 가족 내 것 내 식구 이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힘이 없어 무엇을 달라가도 못하는 그런 사람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늘 나라 위에 기도할 때마다 남북의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통일은 마치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인용한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전적으로 동감하죠. 밤 늦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온 것 같은 통일.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갑자기 먹여야 살아야 될 혈육이 2천만이 갑자기 더해졌어요. 그 중에서 정말로 극빈, 절대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 천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힘을 다해 미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털털이 되어 60, 70년 만에 찾아온 친척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내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될지 몰라요. 그때의 이 일에 앞장서 나갈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와 십자가 진 기도가 이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이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할 만한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동참하겠지만 마음 다해 섬기며 헌신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한국교회 십자가 진 기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기도로, 또한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오늘의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자 결론은요, 보다 더 발전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자지간이라면 무엇을 요청할 때에 그냥 딱 요청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넉넉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좀 의아한 결론이에요. 떡 주고 받는 얘기하다가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세 달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딸내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용돈이 떨어졌어요. 멀리 가서 공부하느라고 아이 참 궁하겠다 싶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맹크 붙여줬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줬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만약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좀만 더 기다리라 그런다면 제가 그냥 특급으로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 딱 붙여도 마음대로 써라 그랬다면 우리 딸내미는 무척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 차 살래요, 차 만드니까 제가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주신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왜 최고의 응답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고민할 때마다 주님께서 분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기도의 방향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또 풍성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바라노니 내가 떠나는 것,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구나 그러시면서 내가 그냥 예루살렘 그 산 23-2번지에 남아있을 테니 그때마다 찾아오거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도 예수님 한번 만나려면 비행기 왕복 비행기 가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룹대같이 몰려가고요 번호표를 다 뽑고 있어요. 내 표를 보니까 1233번 하루 몇 명? 100명 아, 이렇게 되면 나는요 14일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인터넷 예약은 안 되나요? 너무 많아서 예약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 만날 길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 받는 것과 똑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요 내가 사명 감당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내가 있잖아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내 심장은요 나를 위해서 적게는 5-60번에서 많게는 8-90번씩 계속 뛰고 있어요. 이 심장 박동 하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런 사실부터 시작해갖고요. 내 삶에서 모든 영역 살펴보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하나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뭐 둘째 문제고 내 마음, 내 행동조차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숨 쉬듯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내 삶의 방향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 실천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고난 주간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이 말씀도 준비했고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다할 텐데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또 우리 금요일마다 금요일에 우리 성금회 예배 드릴 텐데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금식할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이 기쁨의 부활주일이 되며 또한 부흥회가 더 은혜로운 부흥회가 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